셋, 둘, 하나. 이번 동영상은 제가 구축했던 세계 소득 간에 어떤 식으로 자본이 흘러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컨텐츠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바로 스마트 스토어 경우인데요. 저는 스마트 스토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컨텐츠를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익 구조를 만들고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텐츠는 보통 개인의 경험을, 이 경험이 필요한 둘, 개인의 경험을 이 경험이 필요한 타인에게 판매하는 겁니다. 경험은 보통 두 군데서 나오는데요. 바로 재미를 얻는 과정과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얻게 됩니다. 재미는 주로 개인의 취미에서 발생하게 되고요. 의미라는 것은 주로 본인의 일 아니면 자본을 만드는 과정을 뜻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취미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면 저는 정적인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말 농장을 좀 8년간 운영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블로그에 매년 등재를 했고, 3월에서 10월까지의 모든 과정을 주 단위로 등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블로그에 등재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있고요. 이 컨텐츠를 PDF로 만들어서 크몽이나 사이트에 등재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에서 얻는 부분은 제가 주로 월급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일을 하게 되고 일에 의해서 성과를 창출하게 됩니다. 셋, 둘, 하나. 일에 의해서 성과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럼 그 성과가 매출이 되고, 매출에서 이익이 발생이 되면 그 이익이 다시 월급으로 오는 겁니다. 일반적인 과정에서는 일에서 성과를 창출하기 전에 셋, 둘, 해서 일에서 성과를 창출할 때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을 여러 번 겪게 되면 역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역량 자체가 바로 경험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IT 쪽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동안 얻게 된 역량을 온라인 판매로 셋, 둘, 하나. 그동안 얻게 된 역량을 온라인 강의로 콘텐츠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온라인 강의로 판매하는 것은 코딩과 문서 작업입니다. 주로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결국 일에서 얻게 된 경험, 의미 있는 경험을 온라인 강의로 콘텐츠화 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기면서 출판사로부터 기획 출판 제의를 받았습니다. 자, 출판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비 출판이라는 게 있고, 기획 출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비 출판은 말 그대로 저자가 출판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분담하는 거고, 기획 출판은 책을 출판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저자가 아니라 출판사에서 분담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기획 출판 제의를 받았기 때문에 책 출판을 위한 어떤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서적이 그 서적이 출간된 지 현재는 한 3개월밖에 안 됐고요. 아직 1년 뒤면
인쇄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뒤에 출판하는 경우에는 책이 출간되기 전에 선인쇄라는 걸 받게 되는데요. 이 선인쇄를 현재 100만 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 판매를 하면서 1년간 650, 둘, 하나. 1년간 65만 원 정도 수익을 얻었고요.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 수익을 얻은 것은 1년보다는 연 단위로, 월 단위로 볼수 있는데, 월, 셋, 둘, 하나. 광고는 월 단위로 해서, 셋, 둘, 하나. 광고는 월 4에서 5만 원 정도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에서 얻는 거는 아직 제가, 일으킨 지 얼마, 셋, 둘, 하나.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연 200만 원 수익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죠. 다른 콘텐츠를 판매하는 유튜브 채널이든 서적을 보게 되면 월 2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잘 되는 경우고요. 저는 아직 시작은 무의미하지만 그래도 연 200만 원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수익, 셋, 둘, 하나. 저는 이 200만 원 수익을 어떤 소모, 셋, 둘, 하나. 저는 연 200만 원을 어떤 소비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 금액 자체를 저는 연금에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에 의해서 연금이 누적이 되고 노후 대비가 되면서, 그와 동시에 연말 정산에 연말 정산을 통해 절세를 연말 정산 셋둘 하나 연말 정산을 통해 절세를 하고 있고, 아왜 이래.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 절세를 하, 셋, 둘.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월급의 실수령액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연금을 계속 납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 대비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벌어지는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연금에만 납입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에서 연 2천만 원 정도 나온다면 저는 주식에 투자할 거고요. 나중에 더 사업이 커져서 연 2억 정도 번다면 셋, 둘, 하나. 연 2억 정도 벌게 되면 저는 부동산에 투자할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작은 돈이라도 계속 돌리는, 계속 순환을 셋, 둘, 하나. 작은 돈이라 해도 바로 소비하지 않고 소득구조에 돌릴 수 있는, 셋, 둘, 하나. 작은 수익이라도 소비로 바로 사용하지 않고 소득의 순환구조에 활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업에서 또 창출하는 것이 디지털 마케팅은 광고를 개인이 할수 있으면서 광고에서 광고비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자, 광고를 하게 되면 제품에 대한 홍보이기 때문에 저의 상품인 온라인 강의와 서적과 PDF에 소비자가 유입되는 효과를 얻습니다.
그와 동시에 광고비로 창출된 수익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 기부 활동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공제를 받아서 월급의 실수령액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셋, 둘, 하나. 자, 따라서 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월급에서 얻은 역량이란 경험과 취미를 통해서 누적된 컨텐츠를 블로그에 등재하고 이 내용을 PDF로 판매하는 것, 그리고 온라인 강의가 인지도가 생기면서 서적을 출판한 것, 사업으로 총 4가지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직은 금액이 적긴 하지만 사업에서 얻은 수익을 연금에 납입을 하고 있고 이 연금을 통해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고 마찬가지로 실수령액 증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셋, 둘, 하나. 실수령의 증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저의 자금 순환 경제 첫 번째 사업에서 자산과 근로의 순환 구조를 설명드렸습니다.